설빙이자 밥도둑이라는 오늘의 대박 메뉴. 바로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TV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져온 거는요, 빰빠밤, 코다리 양념무침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간재미 무침이라고 극찬했던 제품이죠. 그 집이 너무 깔끔하게 잘하는 것 같아서 다른 제품도 구매해 본 것이고요. 러시아산 코다리를 뼈를 다 빼고 순살만 튀겨가지고 저희는 무쳐 먹기만 하면 되는 아주 아주 간편한 안주입니다. 가격은 7,700원에 구매했는데요. 과연 이게 얼마나 맛있을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념장 하나 들어있고요. 코다리는 요 정도 들어있습니다. 7,700원에 코다리 튀김 요 정도라 애매한데요. 제가 일단은 전자레인지에 데워보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폈는데요. 올라오는 냄새는 그 코다리의 그 꼬릿꼬릿함 있죠? 그거랑 튀김의 기름진 고소한 향이 납니다. 냄새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이 남도참만의 특제 소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걸쭉한데요. 이렇게 해서 버무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아주 아주 간단하게 완성됐습니다. 근데 양이 많진 않아요. 맛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대된다. 따끈따끈하거든요. 양념은 맵진 않고 살짝 매콤하고 짭짤하면서 튀김은 당연히 눅눅합니다. 근데 이 속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참, 참, 참. 양념이 굉장히 독특하네. 자, 이렇게 순살. 양념 정말 맛있고요. 비린내나 잡내 없습니다. 다 만족스러운데요. 약간 그 살이 원래 우리가 코다리가 명태나 무슨 황태랑 북어 뭐 이런 계열인데 특유의 그 북어의 향이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순살 같은 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맛이라 맛이 없진 않은데 굉장히 담백한 맛입니다. 별미긴 별미네요, 진짜. 두 개. 많이 많이 깔끔한 맛이다. 그리고 흠잡을 데는 없는 맛이에요. 향이 하나 아쉬울 뿐. 참, 참, 참! 코다리 양념 세트를 사다가 아주 간편하게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별미입니다. 코다리 강정 같은 느낌인데 단맛이 없고 간장에 고춧가루 베이스에 정말 짭짤하면서 안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와, 이거 전형적인 술안주가 되긴 하는데 7,700원에 이 양이다?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맛에 정말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코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특별한 안주 한번 먹고 싶을 때 요거 한 명이나 두 명이서 간단하게 반주하기 괜찮을 것 같다. 맛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참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